그리고 워낙 음감이 있으시네. 선생님 귀가 좀 불편하시다고 하셨잖아요. 보청기 네. 끼고 계세요, 지금? 네, 맞습니다. 보청기가 이렇게 어머, 어머나. 이걸 빼면 약간 먹먹한 소리가 나고. 그렇죠. 끊고, 원, 두 손만 쉬고. 굉장히 떨리시죠? 전국민의 음악 코치 이기현입니다. 저 옆에는, 멋지십니다, 우리. 이진수 테너시죠, 테너. 네, 맞습니다. 아마추어 테너지만 거의 뭐 레슨을 많이 받아본 적이 없으신. 아, 정말 떨려요. 지금 눈앞이 캄캄할 정도로 좀 떨리는데, 정말 운 좋게 우리 저 이기현 선생님께서 초대를 해주셔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오는 중에 연습을 좀 한다고 했지만, 지금 앞에 서니까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만큼 좀 많이 떨리지만, 그래도, 초대해주셨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열심히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뭐 어차피 성악을 전공하신 분도 아니고, 그냥 내가 일하면서 노래가 좋아가지고, 오늘 우나 푸르티바 라그리마, 도니제티의 오페라 사랑의 묘약에 나오는 어려운 테너 아리아를 혼자 부르셨는데 그래도 제가 조금 코칭을 해드리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알찬 시간을 준비해봤거든요. 우리 지금 하시는 일은 전혀 음악과 관련 없는. 네, 맞습니다. 네. 음악과 전혀 관련이 없고 저는 이제 BMW 서비스센터에서 차량이 입고되면 그 차량을 이제 주차를 하는 주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전주 들어갈 테니까 노래 한번 불러보시면 아주 편안하게. 알겠습니다. 네, 한번 코칭을 해드릴 테니까. 세 마디 전 갑니다. 세 마디 전. 준비하시고 한번 가볼게요. 그냥 쭉 갑니다. 네. 그냥 편하게 가세요. 2절에 이제 네. 심장에 그 고동 소리가 나는데 지금 제 고동 소리가 막 튀어나올 것 같죠. 네, 심장이 네, 터질 것 같습니다. 터져 죽을 것 같고 남들 앞에서 이렇게 불러본 적도 없잖아요. 네, 노래를 네, 맞습니다. 너무 좋아요. 어떤 면에서는 성악가들보다 더 좋은 감성은 있어요. 아, 진짜입니까? 정말이에요. 저는 제 감성이 없다고 너무 있고 음악성도 있고 음감도 좋고 그렇지만 하나를 플러스하자면 그러니까 아마추어로 이렇게 부르면 돼요. 오페라 뭐 무대에 쓸 거 아니잖아요. 선수 될 거 아닌데 이렇게만 불러도 너무 훌륭하고 너무 감동적이고 아름다운데 네. 하나를 플러스하자면 네. 악보를 잘 볼 줄 모르시죠? 네, 맞습니다. 악보를 봐서. 그래서
뭐 완전히 피아니스트처럼 프로 성악가처럼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자신감 있게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는 악보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네. 노래를 잘 부르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내가 알고 내가 생각한 대로 부른다는 자신감이 있으면 발성이고 뭐고 생각을 안 해도 소리도 두 배로 커지고요. 훨씬 자신감 있는 뭔가의 노래가 나오는데 지금 네. 약간 긴가민가 하는 박자 그런 부분 있고 네, 예, 음정도 있고 막 끝나 틀리나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안 나와요. 맞습니다. 그것만 고치면 진짜 세계적이에요. 더 뭘 크게 하려고 잘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딱 요만큼. 알겠습니다. 진짜 좋아요. 박자를 한번 선생님 조금 어려워도 악보를 보면서 한번 해보세요. 일단 아까 박자 좀 안 맞는 내가 우나 프리티 발라 그리마네 여기 좋았고요. 웰레 페스토 세 조바니가 생각보다 짧아야 돼요. 웰레 페스토 세 조바니 이게 너무 길어요 조가. 조바니 하나 반 반이 가야 돼요. 구엘레 여기 박자부터 맞춰볼게요. 구엘레 원 투 앤 웰레 베스토 제 조바니 이렇게 가야 돼요. 아, 네. 근데 그동안 연습을 파바로티 노래 나오면 그거 듣고 따라 불렀죠. 네, 따라서. 그러니까 제가 반주를 해보면 아 이분 악보 보는구나 많이 따라 불렀구나를 네. 아는 게 뭐냐면 내 박자가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내 갑자기 반주가 들어가니까 잘 모르겠죠. 어디 뭘 어떻게 네. 불러야 될지. 네, 지금 너무 잘하셨어요. 하나만 더. 우나 푸 F 발음이 푸처럼 들려요. 아. 라그리마 여기도 내려올 꿰레 페스토 이런 데가 F 발음을 F 우나 푸르티바 해보세요. 푸르티바 아 이거 봐 푸르티바라고 하잖아. 아 뿌가 쌍 뿌가 아니고 푸푸푸푸 푸르티바 푸 F 후도 아니고 F 해보세요. F 오 약간 F. 비슷해요. F 푸르티바 푸로 안 붙어야 돼 입술이 F. F. F 약간 바람 빠진 F F 그거 약간 힘을 풀어야 돼요. 우나 푸르티 그렇죠. 푸르티바까지 해보세요. 우 말로 해보세요. 우나 푸르티바 시작. 우나 푸르티바 그렇게 바. 지금요. 네네. 말로 해보세요. 꿰레 페스토제. 꿰레 페. 그렇죠. 페. 페. 지금 보고 꿰레 페스토제. 페스토제. 오케이. 페 바보 같죠. 무식해 보여. Festose. Festose. 오케이. Quelle festose. Quelle festose. 오케이. Una furtiva lagrima. Negli occhi, negli occhi. Negli. 그냥 negli가 아니고 negli. Negli. 오. 아이고 어렵다 하는 게 맞아요. 약간 목에 긁어. Negli. Negli. 그렇죠. Negli. Negli. 편한 발음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넬리. 넬리. 저도 어려워요. 이태리 애들이 하는 넬리. 넬리. 어, 좋아요. 넬리. 좋아요. 넬리. 진짜 좋아요. 아, 네. 발음이 중요해요. 아, 예. 우나 푸르티 발라그리마를 다 들려줘야 돼요. 그게 네. 노래를 잘하는 거예요. 정확한 아, 발음. 네네. 내욕기 수오이 수오이 이거를 정확하게 써이 하지만 수오이 스푼도 한번 다시 가면서 해볼게요. 원 투 앤 우나 푸르티 마지막 하나 라 라그리마 라그리마 네네. 다른 거 아시죠? 네네네네. 라그리마 눈물을 라그리마 그 끝을 말을 좀 어떻게 해보세요 감동적으로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라그리마 네 들어갈 수 있게 네네네. 우나 프르티바 다시 한번 우나 푸르티 브라보 라그리마 좋아요 그대로 넬리 오키 수오이 스푼토
거기다 V. 네, 아, 네. 조바니가 아니고 바니. 바니. 그렇죠. 바. 푸, 푸, 푸. 조바니. 바니. 바니는 BA처럼 들려요. 너무 좋아요. 너무 잘해서 꼬엘레, 페세 꼬엘레. 꼬엘레 해보세요. 세. 꼬엘레, 페세. 꼬엘레, 페소. 여기도 V. 예, 아, 비가 만들어. 그거를 악보에 체크해 놓으시면 돼요. 네네네. In V, P 아니고 V. V, 예.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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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다 붙이면 안 돼요. In V. V. 에. 꼬엘레, 페스토 제세. 꼬엘레, 페스토. 가슴을 울리 너무 좋아요. 더 좋으려면 네. 뭘 잘해야 되냐? 이어보 마에서 터져야 돼요. 아. 마를 향해서 보가 가줘야 돼요. 네. 포마가 아니고 네. 이어보 아. 얇게 조그맣게 아.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서 마 그녀가 나를 사랑한대요. 네. 이어보 간절하게 마 향해서 갈 수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크레센도 있죠? 네, 커지는 네, 거. 네, 있습니다. 볼륨만 커지는 게 아니라 감정이 커져야 돼요. 그 전부터 한번 해볼게요. 배필체를 깐도 이어보 바뀌게. 아. 로베 포지션이 음정이 바뀌지만 에가 그대로 가만히 있게. 네네네. 로베 도세 로베 그대로 다시 한번요. 숨 쉬고 숨 많이 쉬고 로베 없어요. 아, 네. 로베 요 정도 너무 길게 끄니까 뒤에 힘이 빠져요. 세 로베 좋아요. 그 자리 제 영상을 보시고 공부해서 네. 잘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엄청 도움이 되죠. 진짜? 네, 그럼요. 로베도 뜻을 생각하면서 네. 그래서 잘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항상 첫 음이 긴장감이 있으면서도 보세요. 와, 처음에 우가 너무 중요해요. 그 우를 어떻게 낼 건지를 간 처음에 전주가 들어가잖아요. 음밤 생각하고 있다가 우 내가 생각하는 지점에서 우가 나와야 돼요. 오가 아무데서나 나오지 말고 네. 빰 오, 아주 집중력 있게 그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큰 소리를 안 내도
다 끌어당기는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나 푸리티 마 라그리마 네 하면 안 돼요. 네네. 라그리마 네 하나 숨 쉬고 다시 시작하는 부분이 산만해지지 않고 집중. 네. 내일 여기서 10분 또 꼭 항상 그 자리. 네. 페스토 제조반에 인 그 자리. 네. 숨을 쉴 때 뭔가 흐트러지면 안 돼요. 인 생각하고 숨 쉬고. 그렇죠. 마. 아. 다시 시작. 숨 쉬고 다시 구해. 갈게 굳이 안 중요한 데서 숨을 오래 쉴 필요 없죠. 에너지를 아껴야 되니까. 숨 조절을 잘 못하겠어요. 숨 조절을 해야 돼요. 인세 그렇죠. 이거 여기도 너무 길어. 샘플 로가 그냥 두 박자 로 없어지고 둘 셋 이거 다 쉬어야 돼요. 그래야지 깨를 들어가죠. 네네. 어 길게 끌지 마세요. 이 그 전에 꿀레 페스토 제조반에 한번 넘어갈게요. 셋 꿀레 페스토 지금 잘못 들어간 거 아시겠죠? 네. 나 운 솔로 그걸 느껴요. 감정 같이 운 솔로 이스탄테 이 발피티 하고 또 띠글 거죠? 아 이게 좀 약간 연습을 계속해서 연습을 생각보다 빨리 끊어야 돼요. 발피티 끊고 네. 원, 투 쉬고 아 이렇게 가야 돼요.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좀 제가 끊는 거 얘기해 드릴게요. 네. 운 솔로 어 포지션 잡고 운 솔로 이스탄테 일 발피티 끊고 숨 쉬고 뱃속에 잘하셨는데 그거를 처음에 보면 이태리 말을 읽는 게 어렵지만 네. 나중에 연습할 때도 악보에 그걸 운 솔로 이렇게 쓰지 마세요 한국말로. 네. 왜냐하면 그걸 자꾸 보고 부르면 안 되고 어려워도 이태리어를 보고 자꾸 내가 읽는 연습을 해야 돼요. 아, 아 맞다 이거는 운 솔로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이태리 네. 말을.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가볼게요. 발음 주의하시고 운 솔로. 운 솔로 이스탄테 이 발피티 델소 베 고르센 에이 고르센 센하기
바로 전에. 네네네. 꼬르센디. 네, 너무 좋아요. 델소세. 델소베 꼬르센디. 거기 약간 숨 쉬어도 돼요. 아, 여기 쉬어도 됩니다. 거기 위에 스모르잠도 있죠. S-M-O-R-Z가 네. 약간 이렇게 사라지는 거거든요. 베르포코 아소이소스필 베르세 베르포코 세 베르포 에 베르 여기는 포코 그렇지 그렇지 P예요. 포코 아니고 베르포코 쉬고 아, 소이, 소, 스피. 쉬고, 네. 이 발비디, 발비디, 센티. 좋아요. 끊고, 예? 폰, 폰. 여기, 여기, 여기. 폰, 폰. 그렇죠, 여기는 폰. 네. 셋. 폰, 폰, 데레이메. 워마마 할 때처럼 아 네네 고포네레미에고 소이소스피 하고 첼로까지는 한 줌에 가야 되기 때문에 고포네레미에고 소이소스피 까지를 에너지를 좀 비축해놔요 고포네레미에고 소이소스피 첼로 죽을 것 같잖아요.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도니세티가 숨도 되게 차고 힘들죠. 첼로 네. 하늘이시여 그게 나오려면 소이소스피 이 감정이 안 나와요. 이렇게 숨 딸리죠. 그걸 이용하세요. 숨이 차는 것도 네. 왜 그러냐면 악보 보시면 첼로 하고 숨 쉬셨죠? 시포모릴 디 용정을 잘 잡아야 돼요. 디 디 아니고 리 예민하게 반음만 디 디 퓨노 시도레미파 솔에 단계적으로 올라가야 돼요. 전에 숨 쉬세요. 네네. 그리고 아까 디 뷰 바로 붙여요. 디 뷰 그렇죠. 뷰. 뷰. 바로 디 뷰 노세. 디 뷰 기에도 시포모릴 시포모릴
혼자 하신 거잖아요. 네, 네. 외모 선생님이 많이 도움을 많이 주셨고, 저는 사실 자신이 없어서 제. 그리고 워낙 음감이 있으시네. 선생님 귀가 좀 불편하시다고 하셨잖아요. 보청기 네. 끼고 계세요, 지금? 네, 맞습니다. 보청기가 이렇게. 어머, 어머나. 이걸 빼면 약간 먹먹한 소리가 나고. 끼면 괜찮으세요? 끼면은 이게 보청기가 이렇게 말을 또렷하게 잘 듣기 위해서 낀 건데, 또렷하게 잘 들리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못 듣는 음역대를 조금 듣게끔 도와주긴 하거든요. 레슨을 안 받으셨고 혼자 하셨죠, 거의 이 노래는? 네, 맞습니다. 이기현 TV 보고? 네, 그렇죠. 이기현 선생님의 그 음악을 해석해주시는 그거 많이 도움이 됐고. 너무 좋아요. 뭐 여기 뭐 할 게 없어요. 그 카덴차 되게 어려워요. 근데 고음도 너무 좋고. 아, 잘했나요, 선생님? 너무 잘했고요. 하나만 그냥 색깔만 바꾼다면 보세요. 들어보세요. 시포머리를 시포머리를 느낌이 다르죠? 네. 시포머리를 시포머리를 아니고 시포머리를 밝았는데 시포머리르가 약간 이건 뭐라고 할까? 나라라 나 진짜 죽을 수 있어요 진짜라고요. 조금 더 색이 달랐어요. 색깔이 네. 밝게 어둡게는 아니고 시포머리르 왜 진짜로 얘기할 때 더 가슴 절절한 거 있죠? 네네. 자신 있게 시포머리르 시포머리 모르는 느낌? 네. 할 수 있죠? 네. 시포머리를 처음 거부터 세. 시포머리. 시포머리. 그 자리에서. 다. 아, 잘해. 너무 잘했는데? 시포머리. 안 돼. 아. 시포머리 다 산통기 깨지죠. 아, 네. 어두 거기서 리 이 발음에서 다는 아로 가는데 원래 실제 더 벌어지잖아요. 이 아가 너무 벌리지 않게. 리 다 아 발음인데 약간 이처럼 고 자리. 무슨 얘긴지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리 다 처음부터 해볼게요. 시포머리 자신 있게 세. 시포머리 내면에. 시포머리 고자리 다 커져요. 너무 내 능력보다 더 크게는 하려고 하지 말고 다. 그러니까 다를 좁게 들어가야지. 다모르 감정과 볼륨이 같이 커져야 돼요. 목소리만 커지는 게 아니라. 네. F 발음, V 발음 주의하시고 박자만 조금 더 악보를 보면서 하시면 너무 좋겠고. 네. 숙제를 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숙제만 하면 되고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잘하시는데. 아, 감사합니다. 요렇게 하시면 돼요. 왜냐 어차피 내가 행복하고 질리려고 노래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사실 뭐 성악가처럼 하고 싶으면 더 이제 발성 연습도 하시고 하면 좋겠지만 요 정도만 하셔도 너무 그냥 저는 좋아요. 듣기에 좋으면 좋은 거죠 뭐. 감사합니다. 너무 감동적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만 해보실래요? 와, 배운 대로? 알겠습니다. 생각한 것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어려운데 이게 어렵죠. 이게 제가 혼자 너무 이게 쉽게 연습했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그렇죠. 예. 너무 이제 대가들 음악만 듣고 맞아요. 내가 쉽게 소리만 냈구나. 선생님한테 이게 약간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약간 배우다 보니까 아, 노래가 진짜 어렵고 뭔가 더 아 이거는 한땀 한땀. 네. 이건 쉽게 부를 노래가 아니구나. 근데 너무 잘해서 이거 너무 어려운 곡인데 네. 일단 그 정서가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거는 타고나는 거거든요. 있어요 그런 게 되게 좋으신 게. 네. 처음부터 한번 가볼게요. 배운 거 기억하시면서. 잡으세요. 내가 어떻게 갈 거야?
뭐지? 음악을 들으면서 이제 우나 부르티 말을 어떻게 들어갈 건지 생각하세요. 처음에 우소리 집중해서 처럼 들리거든요. 콘폰데레이 미에 미에이. 그게 다 들리게 메가 아니고 네네. 미에이. 미에이. 콘폰데레이 미에이 콘소이 세. 콘폰데레이 미에이 콘소소스피.
넌 기회 슈퍼머리를 여기 슈퍼머리를 그 자리 다모를 좋아요. 이렇게 너무 행복하시겠다. 이렇게 노래 잘하시면 아니 아닙니다. 떨리기도 떨리고 혼자 이렇게 레슨을 안 받거나 혼자 하신 분들은 피아노 반주만 나와도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죠. 안 익숙해서. 너무 잘하신 거 독학하신 거 치고는 악보도 못 보시고 혼자 배웠는데 이렇게 부른다? 이거 어메이징입니다 진짜. 아, 많이 용기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 정말 진짜 너무 큰 용기를 주셨고 진짜 예,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숙제 내신 거 이제 네. 그 악보를 이제 앞으로 공부를 좀 해가지고 네, 네. 좀 더 자신 있게 노래하는 맞아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